중국이 암호화폐 거래 사범들을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발표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증권시장도 요동친 오늘이었습니다. 자,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통화감독청 청장에 사흘 오마로바 코넬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. 네, 통화감독청은 미군대 은행을 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입니다. 네, 오마로바 교수는 대형 은행들과 또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. 블룸버그통신은 은행 감독 분야에서 정부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암호화폐를 비판해온 인물이 월가 규제당국의 최고 책임자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네, 보도는 이렇습니다. 오마로바 교수의 성향상 월가에 더 강한 감독과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. 오마로바 교수는 그간 상업은행을 국유화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암호화폐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하는 등 월가의 이익과 정반대 방향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. 자, 이에 따라 연방상원 인준 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아울러 민주공화 양당은 오랫기간 후원해온 월가 또한 오마로바 낙마를 위해 로비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. 이와 관련해 상원금융위원회 소속인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오마로바 지명자가 극단적인 좌파 사상을 갖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